0년 거리 0년 미타 또 이제 1년 상응 1년 불 0년 상응 0년 불 많이 쓰는 이제 그거거든요. 이제 청하선님은 이제 아이고 청하선님은 이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보보성성 염념 유체 아미타불 원래 법원은 걸음걸음이잖아요. 걸음걸음 또 소리소리 소리 낼 때마다 생각생각 오직 뭐만 있다. 오직 아미타불만 있다는 거예요. 보보성성 염년유지 아미타불. 청학 선생님이 이제 이걸 액자로도 히어로 많이 쓰셨어요. 걸음걸이마다 아미타불. 그러면 오른발마다 붙여야 되겠죠. 또 소리 낼 때마다 아미타불. 생각할 때마다 아미타불. 이러면 이제 염년불이 염년미타가 되고 이제 일념상응 일념불이 되겠죠. 계속하면 이 법문은 이제 그 정토 어록에 나오는 법문이에요. 이걸 청하선님이 주로 쓰시다 보니까 청하선님 말씀인 줄 알게 된 거죠. 이 청하선 그 정홍선님도 이제 그 하신 법문 중에 심지존 심지존 아미타불이면 일체 길상이 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오로지 뭐가 아미타불만 존재할 때 심지존 아미타불이면 일체 길상이 모든 길상이 모든 길하고 좋은 일들이 또 만사가 생각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미타불만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의 창고가 열리는 거예요. 신통이 열리는 거예요. 심지전 아미타불이면 일체 일상이 만사 여의라. 이 정은 큰 스님 법문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 일양전념하고 일심불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게, 모든 도가 다 들어있고, 다른 법문에 사실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주석을 보시면, 34페이지거든요. 무량수경에 칭 일성차 명호면 부족 무량 공덕이라. 아미타 부처님 이름을 한 번만 불러도 한량없는 공덕을 얻는다. 무량수경에 그렇게 있다. 칭 일성차 명호면 부족 무량 공덕이라. 또 감무량수경에는 단문 불명 하야도 능제 무량겁 생사 지제라. 아미타 부처님이 이름만 들어도 무량겁 동안 지어온 사바세계 제가 일시에 소멸된다. 그래서 이거를 진짜 100% 믿었을 때 이게 되거든요. 믿음이 크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문 불명하여도 능제 무량겁 생사 지제라. 또 아미타 경에는 영불지 행자는 가득 육방 항사지 재불 혼염지라. 염불을 하면 동서남북 상하에 계시는 항하사와 같이 많은 부처님들이 보호를 해주신다. 이래 돼 있거든, 아미타 경에. 그래서 이제 극락의 25 보살님만 혼염하는 게 아니고 팔부신장까지 혼염하잖아요. 팔부신장이 지켜주고
일체 재물이 지켜주니까 이거는 뭐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호신 거라고 진짜 할 만한 거고. 그 밑에 이제 능은 연불 운동장에 보시면은 이제 연불 운동장에 억불 연불하면 현장 현전 당내에 필전 필전 경불이니 불과 방편하여도 자덕 심계라.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을 잊지 않고 염한다면 현재나 미래에 틀림없이 극락세계에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뵐 수 있다. 이렇게 일단 아미타 부처님을 뵙기만 하면 다른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자연히 마음이 열려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대세지 보살님 법문이에요. 대세지 보살님은 이 연불 원통으로 깨쳤다는 거예요. 억불 연불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고 부처님을 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생사해탈했다는 거죠. 저절로 마음이 열려서 불과 방편 자득신계잖아요. 방편을 빌리지 않아도 빌릴 각자 저절로 자 마음이 열린다. 이 능은경 연불운동장 법문이 정말 위대하거든요. 이게 짧지만은 정말 메시지가 강력하잖아요. 요거하고 이제 간생보살 이근원통장, 능은경에서는 이근원통장하고 연불운동장이 제가 봐서는 에키스인 것 같아요. 이걸로 깨닫기가 쉽지 다른 걸로는 깨닫기가 힘들잖아요. 그 남아미타불은 이제 범호에서는 이제 아미타 유서라고 하고 아라는 거는 이제 없다는 거고요. 무라는 거죠. 이제 미타는 이제 한량이 있다 하는 거죠. 아미타 하면 이제 무량이거든. 한량이 없다는 거고요. 유서는 이제 수명이란 뜻이고 따는 이제 각자란 뜻이고요. 그럼 이제 아미타 유서라는 아미타 유스 부따라는 것은 이제 무한한 공덕, 수명, 강명, 지혜, 자비, 복덕, 사랑, 희생, 이해, 관용, 방편 없는 게 없어요. 또 무한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무한한 수명과 무한한 강명이란 바로 이 참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러는 거예요. 이 참마음 본심은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이걸 알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나 가진 건데 무슨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걸 진짜로 완전히 자기 걸로 이제 만들어 쓸 때까지는 다 버린 과정이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 때문에 연불하는 것은 죽어서 극락세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요. 것이 아니라가 아니고, 것은 물론으로 가까이 돼요. 죽어서 극락세에도 가잖아요. 지금 현재 삶도 바로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것이 아니라하고, 것은 물론에서 생각이 달라진다. 같이 이 책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렇게 하신 강문 스님하고 저하고는 여기서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스님께서 이제 흥각선사 어록도 사실은 번역을 하셨는데 제가 안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갈렸기 때문에 생각이 곧 다음에 만자 한 자만 넣으면 되는데 그렇죠. 겉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만자 하나만 예. 딱 넣으면 예. 예. 한 글자잖아요. 한 글자에서 또 벌어져 버려요. 왜냐면 이분은 섬으로 더 가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들어오셨는데 다시 또 흥격성사로 갔었잖아요. 이래 됩니다. 대부분이. 왜냐면 이런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영문으로서 오해하시겠네요.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오해하시겠네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그래,
그 왕생문란은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생사해탈이 더 큰일이지. 여기서 살아서 뭐 살아가 다 생로병사하는데 뭐 좋은 게 뭐 있다고. 그러니까. 다 죽는데 무슨 뭐.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예, 예. 사람. 그래야 전도망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 예, 예. 윤회를 벗어나는 게 최고예요. 그런데 믿지도 않아요. 예. 몰라. 나무아미탑을 하라 그러면은 하자 그러면은 그건 죽을 때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인과를 안 믿어요. 첫째 둘째.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연구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아미탑을 명호의 그 별칭을 그렇게 많이 봤잖아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살아서도 행복이고 죽어서도 생사해탈인데 뭐가 그게 이거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 이게 이제 무상신여선이 되고 한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 정토 보면 들어갔다가 다시 선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수행을 안 합니다. 아는 말로 없다 보니까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런가? 이래 때부터 해버려요. 믿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또 훌륭한 스님이 또 그렇게 얘기했고. 그게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죽어서 금강세에 가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면 것만 아니라, 여기가 천지인데요. 아, 이게 보험이잖아요, 보험. 이 보험을 왜 안 해요? 보험을 들어놔야지. 우리가 다 생로병사인데 보험은 바로 생사해탈이거든요. 생사해탈은 왕생성불이잖아요. 다 새드엔딩인데 무슨 새드엔딩이잖아요. 성불 주는데 행복이 뭐 몇 년 하겠어요. 무슨 뭐 고시 합격하고 무슨 뭐 병이 낫고 하는 게 몇 년 하겠습니까? 결국은 죽는데. 이걸 큰 거를 생각해야 되지. 이거는 별거 아니다. 죽을 때만 하는 거다. 현세 행복해야지. 이래갖고는 이게 전도봉상이 아닌가. 이 불교는 부처님이 무슨 뭐, 돈, 명예, 여자 다 가졌잖아요. 땅, 권력. 다 가졌잖아요, 부처님이. 근데 무슨, 뭘 행복을 더 찾을 게 뭐가 있어요? 다 버리고 생사해탈 하려고 담을 넣었는데. 근데 이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런 거 없대요. 예. 네. 생사해탈은 이미 까마득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부처님 제자가 아니죠. 다 갖췄는데, 부처님은. 부처님은 날짜마다 왕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도 복을 많이 지어가지고. 태어날 때마다 뭐 사성왕이고 원숭이왕이고 근데 거기서 이제 부처님은 그걸 안 누리잖아요. 자기가 사성왕이면 그 엄마 사슴 그 애기 뵌 엄마 사슴을 살리려 자기가 대신 죽으러 가잖아요. 그럼 왕이 또 감동해서 살려주고 전부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부처님은. 또 자기 몸을 그 죽어가는 호랑이 엄마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육신 공양하잖아요. 날짜마다 왕이에요, 부처님은. 하도 복덕을 쌓아요. 복해 쌍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의 부처님들이 이제 오셔서 성불할 때는 거의 왕으로 와요. 대부분. 왜냐하면 이미 복이 쌓여져야 성불하거든요. 안 그러면 성불 못합니다. 지금 복이 없는데 어떻게 성불을 해? 알아도 끝나고. 그래, 우리가 부처님 덕에 지금, 이제, 폭방 저거는 3,000년이 지났잖아요. 부처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다 편히 살고 있고, 그 복덕으로 절이 부지가 되고, 스님들이 살고 있는데, 그 복덕을 하려고 했잖아요. 또 이 남아미탑을 법문을 남겨놔가지고, 앞으로 7,000년, 8,000년이 더 유지가 되는데, 부처님의 그 공덕은 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 이제 36페이지 그 한 문을 좀 이제 같이 읽어볼게요. 36페이지요. 일부 불화
기정이니 신의 수중 구석이여 대서 재성가 일체 재경지어가 경무구진이라 연적 일구미타가 비치여 지도와 오인현전 일념지신이 전진성망이나 전망즉신이라 종일불변이나 종일수연이라 후불수불계지연이 염불계면 편념구계요 불념삼승이면 편념육범이요 불념인천이면 편념삼도요 불념기축이면 편념지옥이라. 예, 여기서도 이제 이 앞부분에 참 본문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미타불을 한번 할 때 이 깨달음과 수중이잖아요. 깨침과 닦음. 일타쌍피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한번 할 때 깨침과 닦음이 다 되는 게 일타쌍피잖아요. 일타쌍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번역문을 보면은 나무아미타불은 깨달음과 닦음이 포함된 심지법문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그래서 이 도리를 모르니까 이 연불이 그냥 학응기나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십지보살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십지보살. 등각보살도 한대요. 등각보살도 연불 한다. 이거보다 높은 게 있나요? 참선하는 분들 최고가 문수보살인데 문수보살도 연불해갖고 일행삼배를 증득했는데 왜 연불을 무시하냐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참선하기 전에 문수기도 하고 들어가잖아요. 설단한 것 하기 전에 문수보살이 연불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참선하는 분들은 문수기도 할 때 문수보살 불러요. 문수보살, 문수보살 막 연불하잖아요. 근데 문수보살은 아미타불 했잖아요. 기가 차를 부르셨어요. 그렇잖아요. 문수보살을 그 스승님이 한 걸 해야지 더 위대한 걸 해야 되잖아요. 관찬보살님은 정수리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는데 아미타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조건 또 급하니까 관찬보살을 또 하고 있는 거. 그래도 오로지 갈색만 예, 예. 하는 사람은 갈색. 예, 예, 예. 그래서 이 한 구절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지명연불 이게 이제 칭명이라는 뜻이에요. 지명이라는 게요. 칭명연불법에는 깨달음과 닦음 이제 오와 수 두 가지 핵심 법문이 동시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을 들어 얘기한다면 믿음은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이 깨달음 안에 이미 믿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도의 근원이잖아요. 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거든요. 이 믿음이 무너지면 수행도 잘 안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신신되는 분들이요. 점점 믿음이 약해져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공부를 이렇게 경도 보고 독경도 하고 본문도 보고 그 신심을 유지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깊이 또 깨달음도 없고 이렇게 하면은 신심이 안 무너져요. 근데 이제 경도 볼 필요 없고 그냥 연불만 하면 돼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자기가 그 어느 정도 특례할 때까지 가야 되는데 특례할 때 가기가 힘들잖아요. 연불이 저절로 돌아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전에 중도가 하차될 거예요. 또 이제 이게 뭐 가피도 안 오고 뭐 또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했는데 또 누가 아프고 이래 버리면은 어 이거 진짜인가 이래 되는 거예요. 그 업이 넘으려고 그게 아픈 건데 그걸
반대로 생각해버려요. 반대로 생각해버려요. 죽을 뻔인데 그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게 반대로 생각해버리니까. 그래서 따끔을 들어 얘기해도 이미 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아미타불 하는 게 바로 정덕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정토정을 이 인과동실하잖아요. 그 연꽃이 꽃하고 열매가 같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문이 나와. 연구를 해서 깨달음이 나중에 정득되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정득이라는 거예요. 이 법문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이걸 믿고 하는 거하고 안 믿고 하는 천지 차이 있으시지. 그렇잖아요.